하나 남은 거야! 에이씨! 네, 안녕하세요. 불꽃 남자, 쥬리쥬리의 쥬리박입니다. 지금 우리 쌕쌕이 보이시죠?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거 맞습니다. 지금 만조 시간이 지나서 물이 점점 빠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얼른 내려가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수박스, 아이스박스는 없어요. 잡으면 모두 방생각입니다. 얼굴만 쓰담쓰담 해주고 다 놔줄 거예요. 오늘 삼치들 아주 운이 좋은 날이죠. 오늘은 꼭 한 마리 잡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래요. 네, 첫 캐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나와라. 처음에 파랑색 메탈이었는데 지금 빨강색 메탈로 바뀌었죠. 네, 처음 달았던 파랑색 메탈은 두 번 던지고 밑걸림 때문에 온 지 5분 만에 꿀꺽하고 말았습니다. 예, 괜찮아요. 파랑색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아이씨. 예, 얼른 또 던져보도록 할게요. 지금 강력한 서풍이 부는데다가 물이 너무 많이 빠져갖고 캐스팅하고 3초만 세고 다시 회수하고 있는데요. 예, 안 잡혀요. 제발 오늘은 잡았으면 좋겠다. 제발 삼치놈들아, 한 마리만 잡혀주라. 한 마리만 잡혀주면 내가 다시는 삼치 안 먹을게. 야, 이 나쁜 놈의 새끼들아. 아이씨. 아이,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에라이씨. 작년에 삼치 잡았을 때도 한 100번 던져서 한 마리 잡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릴렉스하게 가지고, 예, 차분하게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차분한 마음으로 릴링을 해줍니다. 아주 한가로워 보이죠? 예. 이러면 삼치가 톡 하고 물어줄 거예요. 언젠가는 젠장할. 아, 역시 또 빈 바늘이 올라왔죠? 아이, 괜찮습니다. 또 던지면 되죠? 아이, 씨부레. 이야! 잡자. 이 나쁜 새끼들아.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바로 앞에 송사리만한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떼지어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예, 뭔진 모르겠어요. 아무튼 잡아보고 싶네. 예, 뭔진 되게 궁금해요. 삼치 낚시는 다른 거 없어요. 지구력 싸움입니다. 오래 버티고 많이 던지는 놈이 삼치를 잡는 거죠. 예, 두고 보십시오. 제가 꼭 한 마리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삼치 못 잡으면 웃음과 재미와 감동이라도 낚을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잡으면 갈매기라도 잡을게요. 에, 뻥이에요, 뻥. 아이씨, 그래. 라인이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던지면은 쭉 날아가다가 덜컥하고 막히는데 라인이 아무래도 안에서 꼬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해결은 했는데요. 라인을 이만큼이나 잘라냈어요. 한 200m 되는 것 같아요. 엔젤. 지금 줄이 너무 짧아져가지고 낚시가 될란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할게요. 아이, 개 힘들어서 잠깐 엉덩이 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도 안 나오고 날은 덥고 아이씨 부레 영혼이 탈탈 털리네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외로움을 많이 타나봐요. 전에는 고속버스에서 연인끼리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걸 봐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꼴보기 싫고 부럽고 샘나고 난 이제껏 여친도 없고 여사친도 없고 뭐하고 지냈는지 개 슬픈 생각이 들어서 어제 영상에 여사친 돼주실 분 메일로 연락달라고 영상 올렸다가 제가 봐도 너무너무 민망해서 삭제하고 다시 올렸는데 지금 생각해도 부끄부끄하네요. 암튼 여러분들은 지금 옆에서 여러분을 좋아하시고 사랑하는 분들한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마음은 없어지면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없어. 있을 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암튼 실없는 소리 그만하고 얼른 삼치한테 화풀이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다 죽여버릴 테다. 내 이놈, 내 이 죽일 놈들, 삼치 나쁜 놈들, 야이씨. 아무래도 저하고 루어 낚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가만히 앉아서 고기가 물어주는 원투 바닥 낚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치에 삼자도 꺼내지 않을게요. 빨강색 메탈도 꿀꺽해버려서 마지막 남은 스푼으로 딱 20번만 던지고 오늘 낚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닷속이 아마존도 아니고 왜 이렇게 불떼기가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아이씨.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너무 죄송해서 더 드릴 말씀도 없네요. 그럼 전 저의 전공 분야인 양학으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꼭 봐요.